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무난 인사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보신 기도 응답, 그리고 치유의 능력, 주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신 거 함께 댓글을 통해서 꼭 나누도록 해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을 때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 때,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 다르고, 또 지능이 다른 만큼, 지능의 어떤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느끼는 허무감과 실패감이 다 다르잖아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기대치에, 제 인생에 미래가 전혀 안 보였을 때, 그 희망이 없는 숨쉬기 어려운 그 숨쉬기 운동이 필요할 정도로 숨쉬기 힘든 그때,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공황장애라고 제 남동생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공황장애에 제가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치유해 주셨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지금이 몇 시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저의 잠을 확 깨우셨거든요. 저 인생을 위해서 제 자신이 불쌍해서, 또 그러한 그 미래의 불안감 속에서 저 자신 때문에 울던 제 눈물을 완전히 마르게, 싹 마르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나게 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과정은 먼저는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주님이 친절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치유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곧 오시라는 그 비전과 꿈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저 자신의 허무감과 저 자신의 어떤 공황장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 가족이 문제인 거예요. 저 자신의 구원과 제 가족의 구원에 제가 집중하면서 그 정신적인 하나의 질병, 그 럭셔리한 질병이죠. 다른 사람들은 배고파서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그런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던 저의 잠을 확 깨우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과, 또 그때 일어날, 이 땅에 일어날 많은 그 재앙들을 보면서 저의 잠을 확 깨우시고 저를 치유하셨을 때, 그렇게 저를 부르셔서 저의 초점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나의 가족과 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기에 초점을 갖도록, 저의 병을 치유하실 때, 저의 허무감과 공황장애를 치유하실 때 초점을 거기에 두게 하셨어요. 그 연습을 거의 2년 동안 그 연습을 시키셨거든요. 그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한 자매님이, 수요일 날 강의에 들어와 계신 한 자매님은 그 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한 병에 걸려 있어요. 동맥과 연결되는 거라, 이한 팔, 왼쪽 팔이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보라색이에요. 이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리까지 약하고 이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 어린 그 10대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인데 그 얼마나 인생에 희망이 전혀 안 보이겠어요. 제가 수요일 날 강의를 할때 이상하게 주님이 새벽부터 저로 하여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업에 들어와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의를 방해하는 사람들, 제 강의에 초점을 흐리는 사람들,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정말 실제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의 길을 다 막으시고 정말 와야 될 사람만 수요일날 강의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야곱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간증을 방금 제가 했던 제 간증을 나눴어요. 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안 보였을 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저를 쓰시려면 저에게 건강을 달라고. 건강만큼은 가져가지 마시라고. 그래야 제가 발 닿는 대로 손 닿는 대로 도우면서 치유하고 도우면서 제가 주님의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달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리지 않겠냐고. 차라리 저에게 질병을 줄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으니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앓고 있었던 병이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우울증이 치유되었고 또 그리고 나서 제 기관지염증이 치유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이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치유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정말 희망을 많이 얻으신 거예요. 정말 그녀가 이 땅에 그 어떠한 미련이 있는지, 그 어떤 집착이 있는지 제 간증을 통해서 그녀에게 진실로 그 어떠한 미련과 집착이 없도록 주님이 그녀에게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14만 4천 명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4절에 여자와 함께 부패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이 세상에는 자기 자녀도 들어가요. 자기 가족도 들어가요. 주님이 부르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희생할 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녀까지도 희생코자 하는 그 정도의 조건이 바로 제자의 조건이거든요. 그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의 바이블 스터디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부분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당신의 자녀까지도 집착이 없는지, 자녀의 성공이나 자녀의 교육에 집착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자유로워지기를 저는 바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러한 자가 휘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녀를 주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작용이거든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그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그녀가 완전히 그 집착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떠한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그 미련 있거들랑 그 미련까지도 다 끊도록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처럼 그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자 중에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휴거에 참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녀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야곱처럼 그 야곱이 그 적이 둘이잖아요. 고향으로 가려니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또이 외삼촌은 20년 동안 자기의 적이었고 월급을 10번 이상 바꿨다는 그런 보스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또 원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외삼촌이 그렇게 자기를 학대해도 자기를 그렇게 이용해도 그 밑에서 20년 동안 그 셰퍼드로서 양치는 그
목자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야곱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름에는 땡볕에서 또 한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양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자기가 그거를 돈 주고 사서라도 그 외삼촌의 그 하나의 재산이잖아요. 단 하나라도 내가 상하게 한 것이 있냐라고 당당하게 야곱이 그 외삼촌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당신 꿈에 나타나서 나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고. 그렇게 과거에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었을 때그 억울하고 분통한 그 노정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셨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연단이 다 끝났을 때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그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까지 내가 참고 견뎠을 때, 그때 그 누명을 벗기시고 그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그 결실을 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잖아요. 심지어 그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의 그 아들딸까지도 다 뺏어갈 거라고 그다 뺏어가고 빈손으로 가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그래서 그 외삼촌이 야곱 앞에서는 평화 조약을 맺고 돌을 세우고 평화 조약을 두 사람 사이에 길리지에서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결국은 그 외삼촌이 에서한테 가서 다 풀잖아요. 거짓말로. 네 동생 야곱이 나를 등쳤다고.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을 스터해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서가 400명의 자기 밑에 있는 남자를 끌고 야곱을 향해서 그 공격하러 온 것은 바로 외삼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또 세계의 율법책 모세 오경이라 불리우는 이 책을 Book of Law라 불러요. 율법책. 이 율법책과 Book of Jay에서 야살의 책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 원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이 Book of Law 율법책과 그리고 Jay에서 야살의 책이거든요. 이두 가지 책을 항상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고 히브리서 원서가 가장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원서를 바로 번역한 책이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믿을 수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그 강의가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과 수요일날 나눴던 그리고 또그 말씀으로 치유받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눴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한두 달에 걸쳐서 강의를 했던 그 사도 요한의 다이렉트로 제자가 되어서 220년 동안 그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과 폴리캅의 헤드쿼터고 그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렇게 심었던 교회를 전도를 하고 교회를 심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폴리캅의 바로 밑에 제자가 이리니우스인데 제가 이리니우스 책 중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또 발견하게 돼서 이리니우스가 썼던 내용 중에 부활이 있은 이후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이후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님께서 다시 감람산에 서실 때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감람산에 서실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적그리스도와 또전 세계 모든 왕들 그 10개의 왕 중에서 3개의 왕은 넘어졌으니 그 7개의 왕과 8번째 왕이 누구예요? 안티크라스잖아,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7개의 왕과 또
로 일어났던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왕국, 여덟 개 왕국이 또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또 그 모든 하나님 하시는 기적적인 일로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안티크라이스트와 그들을 전멸시킬 때, 그리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에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이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휴거된 자가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렇게 준비된 자는 휴거에 참여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자 중에 뒤늦게 깨닫고 휴거 이후로 회개하고 666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나서 3년 반 동안 666을 강요하잖아요. 그 666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목베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들이 순교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 순교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기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이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에 참여하는 자, 바로 그 3년 반 동안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순교한 자, 주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순교한 자들이 그들이 부활에, 그들이 다시 부활될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레니우스가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제가 파피아스도 한두 달 전에 제가 올렸었거든요. 파피아스 또한 뭐라고 했냐면, 이첫 번째 부활이 있고 나서 그 순교한 자들이 다시 몸을 입는 부활에 참여한 날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 말씀을 자기는 직접 사도 요한에게 듣고 여기에 기록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파피아스도 죽은 자의 부활, 순교에 참여하는 자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000년 왕국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스린다고 하셨거든요. 이레니우스도 동일하게 안티크라이스트를 심판하신 이후로 첫째 부활이 있을 거고, 많은 자들이, 이 순교에 참여하는 많은 자들이 그 순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대환란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레니우스도. 그리고 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갔다가 입신을 체험하신 분들이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천상에 이미 높은 곳에 만드셨고, 그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바나바스가 쓴그 책에 보면, 제가 그것도 몇달 전에 나눴어요. 바나바스가 쓴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태양을 바꾼다 하셨거든요.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태양을 바꿔서 태양과 날수를 바꾼다 그랬어요. 태양과 달. 그래서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즉 내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그 순교에 참여한 자가 1차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휴거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순교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제자의 이름을 기억해. 제자의 이름이 사도 요한에게 배운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였거든요. 아마 이름이 아코디안 그랬네요. AD 240년 이름이 아코디아노스. 이 아코디아노스도 그 같은 라인이에요. 사도 요한, 그 폴리카, 그리고 이리니우스 이 라인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를 저는 이것을 저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으로 제가 몇번 나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저는 저에게는 이게 확정이었어요. 그러면 순교로 3년 반 환난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순교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666을 받지 않았지만, 순교를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666을 받으면 안 돼요. 666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에 그 일곱 대접을 쏟아부을 때 666을 받은 자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666을 받지 않고 순교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은 스가랴 14장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은 꼭 예루살렘에 타바나클, 초막절을 꼭 지키러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때 이집트나 또 쿠사이트인가? 이디오피아인가? 그들도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땅에 비가 안올 거라고. 그래서 초막절을 그 천년 왕국 동안 지키러 와야 된다고. 너희들 가운데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하지 않은 자. 그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천년 왕국 동안 그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Generati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잇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천년 동안 갈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봐요. 지난 천년부터 지금의 2024년까지 또 예수님 때부터 구세기까지 그 천년이란 기간 어마어마한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년 동안 살아남은 자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주이시 중에 3분의 2는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는 멸망을 받고 3분의 1이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3분의 1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그 지금의 요단으로 예수님께서 도망가라 했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 도망가라고 한 곳이 바로 요단이잖아요. 요르단. 그 요르단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고 요르단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열 나라와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요르단은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도피, 그때 도피되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 지구를 꽉 채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때부터 작정하셨고, 노아 때부터 작정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또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 축복 주신 말씀 중에, 번창하라, multiply, 번창하라 하셨거든요. 이 지구를 완전히 덮으라고,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번창하라는 거. 그래서 그 예언에 그 축복을 천년 왕국 동안 살아남은 자와 유대인들이 이 땅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휴거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겠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달라요. 순교되어서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나 휴거에 참여한 자나 그 자들이 휴거에 참여한 그 세인트들,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또 순교한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고, 이들은 임모탈이에요. 죽지 않는 자. 이들은 천사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4차원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4차원 차원에서 이 땅에 살고, 그 천년 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 것이요. 이 땅을 다스릴 거요.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몇년 동안 살지. 이사야서에 보면은 100년이 못 되어 사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할 거라 했어요. 그럼 100년이 어린아이면 그러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는 죽음이 없나요? 죽음이 없나요? 저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아주 생명이 아주 길 거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들이 오래 살고, 거의 아브라함처럼, 아담은 930년 살았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긴 세월, 거의 200년 가까이 산다면, 그리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천년을 가면 이 땅을 가득 채우겠죠,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그렇게 7천년이 다 가고 나면 인간의 역사는 끝난대요. 이 선조들이, 그 1세기 제자들이, 2세기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께 공부한 요한의 강의를 들은 자들이,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는, 새로운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주실지,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 눈물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얘기는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제가 꿈에 자매님을 아주 가까이, 저와 아주 가까운 자매님을 보았어요. 저와 함께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그 자매님이 꿈속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검은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 다이어리에다가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연락이 오기를, 그 문자를 보면서 정확하게 꿈에서 봤는데,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엉엉엉엉 울길래 제가 울음을 멈추라고, 주님께서 미리 보이셨다고, 그 눈물은 주님이 기뻐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은 눈물. 그 검은, 왜 주님이 책망하셨냐면, 내가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주홍빛 같고 붉은빛 같은 그 죄를 흰색으로 그 정말 그 눈처럼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자꾸 과거를 들춰서 과거 때문에 우는 자. 주님께서 이미 과거는 예수님이 기억도 못하시고 과거의 주홍빛 같은 죄는 다 씻으셨다 했어요. 그 제가 기도할 때 과거의 죄를 또다시 회개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들춰서 다시 회개하고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안 해요. 날마다 내가 오늘 회개할 거, 이번 주에 잘못한 거 회개할 거,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눈물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눈물, 또그 주님이 기뻐하는 눈물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들춰서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방언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또 방언 받은 자들에게 정말 축하를 드려요.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물론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방언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얘기는 교회에 대중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근데 방언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내 방에서. 내 방에서 내가 강의 나가기 전에 중요한 영적인 모임에 나가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방언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나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이 알고 주님이 알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수요 강의 때 제가 오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제가 주님께 분명히 부탁드렸거든요.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의 꿈에 그 뱀을 잡아다가 그거를 병에 넣어서 나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 이후로 그리고 그 전부터도 강의에 자꾸 죄를 뿌리고 인본주의를 심는 자들은 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제가 계속 와서 가르치면 되는데 전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인본주의를 뿌리는 자는 제가 막거든요. 제가 막으면 못 와요, 수업 시간에. 언제까지 못 오냐면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고 나면 그 문이 열려요. 그러면 다시 강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셨고,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완성하세요. 주님이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치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셨고, 지목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훈련하셨고, 가르쳤고, 정금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결실을 볼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도울 자, 제가 동역자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붙기를 간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신비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에 죄를 뿌리거나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여러분의 길을 막는 자는 주님이 다 제거하실 거예요. 가지를 치듯이 다 자르실 거예요. 왜냐, 거기에 시간과 감정이 소모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치고 나면 푸른이라잖아요. 가지 끝을 자르고 나면 더잘 자라잖아요. 그 싱싱한 가지에 열매가 더 열리듯이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 없는 가지나 여러분에게 준그 사명을 막는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막으세요. 다 잘라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가지 A라는 가지에 열심히 기름을 부어서 가르쳤는데, 이 A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A가 A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이, A가 불순종하면 이 노력이 어디로 가냐면 B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A가 떠나가면 주님이 대신 B를 보내주셔서 하늘나라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손해되지 않는 거라는 거. 이 세상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고.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사셨고 불쌍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희 아버지 같이 고집 센 분이 어떻게 78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올수 있었겠어요. 그와 같은 기적이 있었던 것은 그런 억울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 눈물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 또 휴거에 참여하는 자, 그 조건에 대해서, 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얘기를 나눴고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 전에 여쭤봤을 때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일단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자 중에 이러한 목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목자면 일단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중에, 염소는 아니죠, 양이죠. 양인데 양들 중에도 잘못된 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양. 그래서 예스겔에게 보여주신 심판 중에 어떤 심판이 있냐면, 그날에 내가 심판할 때 양들과 양 사이도 내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3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양들 중에도 양과 양들 사이에 심판을 할 것이고, 또 양과 염소 사이에도 내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양과 염소의 심판을 알잖아요. 근데 양과 양 중에도 크리스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염소는 거의 사단의 그 밥이 된 염소는 사단의 밥이 된 염소를 말하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을 따라오는 크리스찬 안에서도, 크리스찬 안에서도 주님이 그날에는 양들과 양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그 살이 찐 양과 삐쩍 마른 양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 했어요. 여기서 살이 찐 양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만 챙기고 욕심을 챙기는 그 자들을 이 살찐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34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주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바나바스도 그것을 기록했고 이 제자들이 기록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이 남긴 그 바나바스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자기가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고 나서 참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들의 참 제자가 되었고 나중 가서는 또 바울과 함께 일했던 그 정말 그 사도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표현했거든요. 바나바스라는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그 히브리 언어가 인커리지먼트래요. 그 힘과 응원이 되었던 사도들에게 그 바나바스가 얘기하기를 6천년이 되면 6천년이 그 차면 그 모든 예언이 6천년에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을 때. 그 당시는 민족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뭔지 모르잖아요. 이미 민족을 잃어버려 이 민족을 AD 70에 민족을 잃어버리고 나서 언제 되찾을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묵시를 주시기를 그들이 민족을 되찾을 때 6천년이 창세 이후로 6천년이 다 찼을 때 그때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에스겔서 30 6장, 7장에 보면, 내가 나의 백성을 전 세계로 흩었다가, 나의 백성을 내가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내가 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심장을 넣어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령이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1948년에.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948년에 다 이루어졌고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더 이상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고 내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았을 때는 내가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더 이상 남북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다스리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렇게 바로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상징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았을 때더 이상 남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되찾았잖아요. 그렇죠? 한 민족을. 그래서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38장 8절 이하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마곡이라는 땅을 대략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마곡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내가 곡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곡이랑 우리가 알고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10개의 뿔이 일어난다는 그 10개의 뿔 안에 이 곡도 되어 있겠죠. 이 곡과 이 마곡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그 프린스 대표되는 그 곡과 그 곡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라 이름들이 나와 있죠.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는 다니엘서 나와 있잖아요. 리비아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펄시아면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와 이집트는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왕들이 나와 있고 6절에 고모라고 했는데 이 고모의 위치는 그 바닷가에 그 위치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블랙시면 흑해면 터키와 그리스와 지금 전쟁이 터진 우크레인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지역에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푸틴이 크레미아를
가져갔을 때가 2015년이죠. 그리고 2013년에 기존의 교황이 하임을 하고 지금의 교황이 섰던 해가 2013년이잖아요. 그러한 해가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징조잖아요. 2013년, 그리고 크리미아를 가져갔던 2015년. 그것이 바로 전쟁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퍼붓고 그 진노로 인해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3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 죽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 모든 왕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을 불러서 다 먹이게 한다. 큰 잔치를 벌인다고 에스겔서 39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때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그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심판을 받은 그 시체들을 먹이게 하겠다고. 그래서 19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에스겔도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그 많은 군사들이 가지고 온그 무기들 있죠. 그 무기들이 이스라엘에 향후 7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그 연료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이 모든 그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그열열열 왕국 여덟 왕국을 다 심판하실 때그 시체들을 정리하고 치우는데 7달이 걸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계속 시체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체를 묻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스라엘 땅에 둔다 그랬어요. 하나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겠죠.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그 시체들을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 곡, 마곡에 있는 곡을 묻을 수 있는 그 군사들을 묻을 수 있는 곳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날에 이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이방인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때부터 작정하신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안티세미티즘이나, 호의적이지 않은 그 모든 발언들, 그들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자요. 우리의 영적인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창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예언을 말씀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실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오리지널 올리브 추리가 있고 그 올리브 추리에 우리는 야생 올리브예요. 그 야생 올리브를 기존의 올리브 추리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의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왕들이 다스려요. 사단과 마귀들이 그 뒤에 역사요. 정치인들 뒤에.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자는 사단과 마귀예요. 하나님의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우리는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은 하나밖에 없어요. 200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순교하는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 순교하는 자,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 또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주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픽처가 넓은 픽처를 이렇게 보면 지금 작은 것에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다시 주님의 보여주실 신비로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6천년의 역사를 미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되찾고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품고 가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자,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 집착이 없는 자, 중독이 없는 자, 죄인을 주님이 불러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말세 역사를 진행하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의인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간구하는 자, 목마른 자를 보내셔서 생명수의 물을 마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목마른 자,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함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 같은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말세 사역에 함께 일할 일꾼들을 나이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들은 모든 자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과 자녀와 또 친척과 이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세 사역을 충성스럽게 마지막 그날까지 그 경주를 마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퍼부어 주시기를 성령을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눈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눈물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순교에 참여할 자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심령을 넣어주시고 휴거로 인해서 이 땅에 성령이 떠났을 때 주님 그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뚫고 지나가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들의 이름들을 주님께 맡기고 바라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